치면 돼. 날 맞추는 수준으로 가서 그래서... 때려봐. 이거 볼까요? 그러나 힘이 세도 너무 센 봉순. 왜 내가 잡고 있을 거야. 어? 뭐라고요? 적당히 치지 말고 약. 내 뜻은 오케이, 얘에 대한 얘기. 빈칭 대명사. 또. 빈칭 주어. 둘 중에 여기서 뭔데? 1번. 빈칭 대명사. 그러면 앞에 나온 뭐 대신 나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것이라고 해석한단 말이고 앞에 뭐 대신 나왔어요?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 2번. 어? It's late. 늦었다? 밤에. 우리말스럽게 하면 밤 늦은 시간입니다. 뭐 그것입니까 이게? 그것은 지각했어 어디에? 어?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뭐 밤에 지각했어 늦게 왔는 거야? 어? 무슨 인칭 대명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처음부터 뭐 틀리고 있습니까? 시간을 얘기하거나 거리를 얘기하거나 무슨 요일이다, 날씨가 어떻다 할 때 얘기하는 화창하다 할 때 쓰는 비인칭 주어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표시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Amen. Amen. Walks very slowly. Okay, 우리말 남자는 걷는다. 매우들에게 걸 아래 그 거리를 아래 도로를 따라 아래로. Ok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Ok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요? Oka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지. Okay. 두가 아니고 does인 이유? How many he does? 무슨 격? 주격. 오케이. 계속해서 계속. He looks like. 읽는 건 다 했어. 계속. 그는 보통의 사람처럼 보인다.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그럼 무엇처럼 보이니? 그럼 어떻게 생겼니?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럼 어떻게 생겼니? 영어 표현? What does he look like? What does he look like? 이거 어디서 배웠다 그치? 생김새 묻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더즈. 계속해서 하다시더즈. Like는 둘 중에 뭐? 뭐 같은. 오케이. 그래서 이 뜻이 아니네요. 뭐 같은. 좋아하다가 되지 못한 이유는 하다시 자리에 딴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 다음에 해석. 하지만 그는 약간 이상하다. 오케이. 그래서 뭐 거리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거나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는 건 스트레인지한 거야, 노멀한 거야? 네. 응? 거리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는 거 이런 거 스트레인지한 행동이야, 노멀한 행동이야? 노멀한 거죠. 오케이. 노멀의 뜻은? 보통. 스트레인지의 뜻은? 이상. 둘이 반대말 관계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노말을 집어넣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부분? But he is not a little 굳이 넣어야 될까? He is not normal. 의 뜻은? 그는 보통이 아니다. 평범하지가 않다. He is a little strange. 약간 이상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약간 이상하다고 했으니까 어떤 점이 이상한지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네? 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라고 물어봤는데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그래서 묻는 말? What DJ? 헤이, 얘 뜻이 뭐야? A little strange. 약간 이상한.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무슨?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How is he? How is he? 그 사람 어때? He's a little strange. 이제부터 이상한 점 쭉 얘기합니다. 어디까지 가면 될까? 일단은 여기까지 가봅시다. 사실은 더 가야 되는데 가볼까요? He has a pale face. He has blood in his body, but his heart doesn't beat. Also, he not please. 이거 뭐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틀리게 읽는 거 난 싫어한다니까요. He doesn't breathe like a human dead. 예, 그래서 he not breathe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He doesn't breathe like a human. Like a human으로 고쳐야 된다. 이거 맞았어, 틀렸어. 이 문제 맞아서 틀렸어. 기억도 안 납니까? 틀렸어. 왜 틀렸는데? 어떻게 했길래 틀렸었어요? S를 붙여서. 아, 여기다가 S를 붙였습니까? 그럼 왜 안 돼요? 이미 도지가 나와서. 근데 여기 도지를 또 쓰냐? 네? 오케이, 우리말 해석? 그는? 계속해, 계속. 또한 그 숨 쉬지 않는다 사람처럼 그것이 다가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상하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이상한 점, 얼굴이 창백해. 하얘. 그 다음에 몸에 피가 묻어있어. 몸에 피가 묻어있는데 심장이 안 뛴다는 얘기는 자기 피가 아니라는 얘기. 심장이 뛰어야지 뭐 피가 밖으로 분출될 건데 심장이 안 뛰고 있는데 몸에 피가 묻어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다 벗을 넣습니다. 몸에 피가 묻어있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뛰지를 않아요. 자기 피가 아니다. 또한 그는 숨도 쉬지 않는다. 심장도 안 뛰고 숨도 안 쉬면 그게 살아있는 거야? 죽은 거야? 죽은 거죠. 근데 마지막에 That's not all로 여기까지 읽었어. 그게 다가 아니라 했어. 그게 다가 아니라 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그 사람의 이상한 점을 계속 얘기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인 이유는 뭐라고? 아, he라서 그래요? 이게 he야? 아, he's. 누가 그의 심장이 다 뛰지 않는다. 그래서 하다시 도즈인 이유는? his heart is easier. his heart, 심장 두 개야. 그래서 안 만기로 봤자 무슨 격? 항상 주격 즉 주격 인칭 대명사로 바꿔봐서 그것이 3인칭 단수 he, she, it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do가 사용될 거냐 does가 사용될 거냐 결정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브리드가 숨쉬다라는 하다시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또 하다시 더든데 안 쉬니까 doesn't breed. 또 like가 like a human이 사람을 좋아하다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사람처럼 doesn't breed, 숨쉬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라 했으니까 이상한 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around. look for야 이게? looks for잖아. 무슨 look for야? bites지. 무슨 bits야? Okay. 그래서 해석. go around 단어 할때 통째로 외웠는데요. 물론 간다는 뜻을 갖고 있지만 go around 단어에서 뭐라고 외웠어? 또 around가 그 뜻이고 go around 통째로 단어 할때 익혔을 텐데요. 돌아다니다. go 가다 around 주변에 가면 돌아다니는 거지. 그는 돌아다니고 그리고 빨리 해주게. 그렇게라는 뜻도 있어, 되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왜 룩? 룩포가 찾다에 찾아다니다를 찾던데 왜 룩포가 아니고 룩스포야 왜? 오케이. 그리고라는 말을 사용해서 누가 하는 두 가지 행동, he가 하는 두 가지 행동을 연결해놨죠. 그가 뭐하고 뭐한다. 그가 돌아다니고 그리고 찾아다닌다죠. 여기에 he가 생략됐으니까 당연히 does가 들어있는 하다시를 써야 되겠다. 중학교 1학년 때 여기다가 룩 써놓고 맞냐 틀렸냐라는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생략된 말을 생각하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누가 찾는지를 생각해보면 he가 looks for하고 he가 goes around. 여기에 goes 하듯이 여기도 looks 해야 된다. 오케이. 몇 가지 뜻이지? 뭐하고 뭐지? 하고 뭐뭐 하는 하고 뭐뭐 하는 중인은 똑같은 뜻인데요. 달리는 중인 사람하고 달리는 사람하고 다른 얘기하는 겁니까? 뭐뭐 하는 중인이라 그래서 이건 같은 뜻이고요. 또 여기서는 둘 중에 뭐야? 오케이. live의 뜻은 살다니까. 살아있는 중인 사람, 살아있는 사람 하면 되겠네. 살아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여기 주격 자리야? 데이로 바꿔 쓰게? 그래, he looks for them. 그들을 찾아다닌다.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다닌다. 오케이, there. 뭐 대신 왔어? 아, 참, 해석 다 했지, 참. 아, 해석 안 했나요? 해석했어, 안 했어? 아, 했지. 그래가지고 뭐 대신 왔어요? 내가 리빙 피플 대신 왔다고? 아닌데. 조금 틀렸는데.
their skin의 뜻이 뭐예요? 그들의 피부. 무슨 격? 아, 수격. 이게 어떻게 고쳐야 돼? 리빙 포커스. 네? 안만 길어봤죠? Theirs. 오, theirs. 더 줄여, 더 줄이고 싶어. Theirs 좋았어. 근데 더 줄이고 싶어. 그들의 피부, 다시 말해 무엇을 문다? 그것을 무는 거네. 안만 길어봤자 스킨 셀 수 있어 없어? 그래서 항상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하나로 생각한다? 여럿으로 생각한다? 단수 취급한다. 대네 세 가지 뜻. 그때. 그때. 또. 에 오시고요. 오케이.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오케이. 뇌 셀 수 있어 없어? 그래서 그들의 뇌면 뇌가 한 개겠어? 두 개 이상이겠어? 두 개 이상. 그래서 무슨 형태? 복수 형태, 여럿의 형태. 슬래시 뜻은 살. 셀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되겠네. 읽어볼까요? 이제 이거 고스트 올 엠파이어 He is a zombie. He is not alive, but he never really dies. So, the ending of zombies is the Walking Dead. Okay. 그래서 중요한 부분. 어, 해석. 예, 이건 귀신이나 아니면 흡혈귀니? 그래, 지가 묻고 지가 답하네요. 아니, 그는 좀비야. 그는 살아있지 않아. 하지만 그는 결코 진짜 죽은 게 아니야. 소의 뜻 몰라요? 읽는 건 했고 해석. 그 좀비의 별명은 걸어던 죽음. 보자. Alive 뜻이 뭐야? 살아있는. 무슨 시야? 그래서 여기 뭐가 있어? 오케이. 어떻지 않다? 살아있지 않다. 어떤을 어떻다? 그는 살아있다. 그는 살아있니? Alive가 아니고 Alive. 으 소리를 내야지. Alive. Is he alive? No, he is not alive. 오케이. 살아있지 않는데 절대로 죽지도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가 뭐한다?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도제. 오케이. 요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냐? He doesn't really. 이거 보세요. 좋은 게 아니다.
읽어보라고. He does it really dumb. Okay. Never하고 뭐하고 같은 뜻이야? Not하고 같은 뜻이네. 근데 뭐가 더 세? Never가 더 센데 만약에 not을 쓰고 싶으면 다이즈 속에 있던 더즈 꺼내서 지가 가지고 와야 되겠네. 읽어보라고요? He doesn't really dumb. Okay, 여기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밖으로 나갔으니까. 됐습니까? 소의 뜻은 기억났나요? 아직도 기억이 안 났다. 자, 여기에 좀비즈 안만 길어봤자 이건 뭐 무엇으로 붙여놨나? 여기 한번 볼까? 어디 갔어? 이거 읽어보세요. 좀비. 이거 읽어보세요. 좀비스. 단수야 복수야? 단수. 단수야 복수야? 예,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어 그러면 이거 뭐 데이나 데미면은 이거 말고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좀비즈 R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R가 아니고 is를 왜 써야 되지? 자 이거 해석이 뭐지? The nickname of zombies is the walking dead. 해석이 뭐였어요? 그 좀비의 별명은 걸어다니는 죽음이다. 걸어다니는 죽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고 있지. 그러면 좀비들의 별명 안만 길어봤자 여기 닉네임즈야 닉네임이야? 닉네임. 별명이 한 개야 여러 개야? 한 개. 오케이. 얘는 뭐 해주는 말일 뿐이야. 이 표시하면 뭐라고요? 무슨 시가 어떻게 돼서 어디가 왔다고요? 길어져서. 뭐가?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갔죠. 주인공은? 닉네임. 됐습니까? 좀비들이 워킹데드라고 하는 겁니까? 좀비들의 별명이 워킹데드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건 뭐다? 얘가 주인공이니까 it이니까 it이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are가 아니고 is다.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을까? 그래서 좀비들의 별명, 다시 말해 그것은 뭐니? 라는 질문은 뭐야? What is the nickname of zombies? 오케이. 좀비들의 별명이 뭔지 묻는 말이 뭐라고요? What is the nickname of zombies? It is the walking dead. 그건, 그 별명, 그것은. 그래서 여기에 좀비즈라고 해서 좀비즈는 여럿이니까 여기 R, 좀비즈 R. 오케이. 좀비들은 죽어있다 라고 하고 싶으면 좀비즈 is dead야 좀비즈 are dead야? 좀비즈 are dead. 오케이. 이거는 안만 길어봐도 돼이니까 됐습니까? 근데 얘는 지금 꾸미는 말이 됐습니다.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얘는 하인이고 주인은 얘야. 뒤에서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 쳐다보고 단수니까 여기 is 와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정상인처럼 자 일치불일치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X 하면 되는데요. 정상인처럼 보입니까? 동그라미에요? X에요? 동그라미? 그럼 어디 어떤 문장 속에 나왔더라? 위에 문장 중에 he 그렇지. He looks like a normal person 에서 동그라미 할 수 있고요. 얼굴이 창박합니까? 네. 오케이. 어디에 그 내용이 나왔죠?
He has a pale, 아이고, pale face에 그 내용 나오고요. 사람처럼 심장이 뜁니까? 동그라미에요, X에요? X. 어디에 그런 내용, 이거 X 할 수 있는 내용이 어디 있더라? His. His heart doesn't beat. Doesn't it doesn't beat. 오케이,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 찾아다닙니까? look for구나. For. 내가 조심하라 누누이 얘기했어. He looks for, for. Like even for the people. He is for living people. 사람의 피부를 뭡니까? 어디 나왔더라? He. 대여가 뭐든지 왔다고요. Skin. 오케이,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할 거고요. 조사해오라고 한 거. 텐에 대해서, 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여기도 설명했던 것들 다시 한번 또 선생님 이거 또 물어보겠구나. 알겠습니까? 네.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